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종자 저장고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소개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과 같은 지구적 재난에 대비해 식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생식물 종자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에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 세계의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해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수목원이나 식물원과 같은 기관 또는 국가가 소유한 종자를 중복 보존하는 것. 종자를 이용한 야생식물의 현지의 보존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 위기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지구 공동체 간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종자가 꼭 필요합니다. 시드볼트 종자 보존은 다양한 기관의 종자 기탁으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자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래서 기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자 저장의 품질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블랙박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만들기 전 가지고 있는 종자를 먼저 포장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종자, 알루미늄 지퍼백, 실리카 겔 또는 유산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자가 미립 종자라면 유산지 봉투에, 큰 종자라면 지퍼백에 담아준 후 습기를 제거해 주시는 실리카 겔도 함께 넣어주세요. 포장한 종자 외부에 라벨을 부착해 주거나 라벨이 없을 시 네임펜으로 종자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자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시드볼트에 종자를 저장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한 종자, 목록, 블랙박스, 내부 칸막이, 플라스틱 골판지, 보안 라벨, 기탁자 서명 라벨, 박스 번호 표기 라벨, 그리고 테이프입니다. 블랙박스 옆면 내부분을 세워 홈을 맞춰주는데 이때 각 홈을 끝까지 밀어 넣어야 단단히 조립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부 칸막이를 길이에 맞게 잘라줍니다. 참고로 13칸을 잘라버린 나머지를 사용하면 꼭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더 넓게 좁게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칸막이를 조립하여 만든 공간에 포장한 종자를 담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플라스틱 골판지를 덮어주고 그 위로 프린트한 종자 목록을 올려둡니다. 그런 다음 블랙박스 뚜껑을 단단히 닫아주면 블랙박스 조립이 완료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보안 라벨은 두 개가 한 세트인데요. 블랙박스 상단 양쪽 라인에 맞춰 붙여줍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두 박스 이상일 경우에는 박스 번호를 적어 서명란 및 빈칸 스티커와 동일한 면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봉인 스티커는 부착하였다 떼면 잔여물이 남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기탁자 라벨에 이름 또는 기관명을 서명해 주시고 보안 라벨이 붙여진 면에 반대쪽 면에 기탁자 라벨과 빈칸 라벨을 부착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6단계입니다. 블랙박스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배송용 박스에 조립된 블랙박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곳 주소를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종자 저장을 위한 블랙박스 조립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탁해주신 종자는 미래 세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